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 7월 14일입니다. 7월 14일 고속도로 달리다가 네, 비가 많이 오고요. 70 정도로 가고 있는데요. 앞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차만 앞에 차 천천히 가야 된다. 옆으로 비켰나요? 이제 50 정도로 줄었어요. 속도가. 뭐야? 오른쪽 뭐야? 뭐야? 뭐가 막 밀려온다. 뭐가 막 밀려와. 이런. 와, 이거 토사가 그냥 막 밀려오네. 이야. 허허. 고속도로의 속도가 한50 정도로 줄었는데, 그런데 아니 갑자기 뭐가 밀려 들어오네요. 토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 차에 다 그냥 엉망됐죠. 이거 블박차 보험사에서는 자차 보험 처리하재요. 자차 보험 처리하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자는데요. 누구한테 이걸 청구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서 보험회사에서는 자차 처리하고, 그런데 보상 주체가 도로공사인가요? 아니면 이게 천재지변인가요?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도로공사가 책임져야 되겠죠. 네, 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왜냐하면 이 고속도로 옆에서는 뭐가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미리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도로공사가 100% 책임져야 됩니까? 자연재해 성격도 일부 있어서 100% 다 받기는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도로공사가 100% 책임져야 된다는 의견이 38%, 자연재해 성격도 일부 있어서 100% 다 받기는 어렵다가 62%입니다. 이건 블박차 보험사가 제대로 잘 싸워야 되겠죠. 뭘 해야 될까요? 그날 비가 얼마나 왔느냐. 그날 비가 얼마나 왔고, 그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엄청난 비가 내렸는지 여부. 최소한 100년 이래 이런 비는 없었다. 뭐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천재지변이라고 보지는 않고 자연재해성도 일부 인정하죠. 자연재해성이 일부 인정되면은 그러면 도로공사의 책임이 100%는 아니고 한 60%에서 70%그 정도로 보통 봅니다. 도로관리청의 책임을요. 그리고 또 일기예보가 엄청난 비가 온다고 그러면 저렇게 이 토사가 그런 위험 지역은 미리 파악하고 거기 어떤 예방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못했느냐? 이제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폭우가 아니었다. 그리고 평소에 저기는 좀 가끔 비가 많이 오면 뭐 흘러내리니까 거기는 어떠한 조치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일기예보가 비가 엄청 온다 했으면 그런 데는 좀더 신경 써서 뭔가 예방 조치를 했어야 된다. 왜안 했느냐? 이런 걸 철저히 해서 그럼 이제 100%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보험사가 가만히 그냥 100% 다 주세요. 그런데 이 보험사는 가만히 팔짱 끼고 있고 내 잘못은 없으니까 다 주세요. 내 잘못은 없어요, 그죠? 내 잘못은 없잖아요. 그럼 100대 빵이죠. 100% 주세요. 이렇게 가만히 있고 도로공사는 아니 그날 자연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뉴스 보세요. 여기저기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여기저기 막 쏟아져 내리고요. 그럼 우리 보고 다 어쩌란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다못 받아요. 그러면은 일부밖에 못 받습니다. 이거 보험사가 잘해야 되는데요. 보험사가 어딘가요? 아, DB네요. DB가 한번 제대로 된 소송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